안녕하십니까. 클라우드 TV 토크쇼. 오늘 그두 번째 세션입니다. 기업 클라우드 활용 지원 정책과 그 사례 해서 두 분의 게스트 모셨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지원센터 윤영기 책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클라우드 지원센터 윤영기 책입니다. 네. 또 라프텔의 김범준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프텔 김범준입니다. 네. 자, 먼저 그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지원센터가 이제 어떤 건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클라우드 지원센터가 뭐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예, 클라우드 지원센터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2년부터 국내 클라우드의 도입을 촉진시키고 또 IT 기반의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어떤 그 클라우드 기반 철저하게 이게 소프트 개발이 아니라 예.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 개발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지원 사업이라는 거는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과 인프라를 활용해 가지고 예비 창업자나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원할 때도 예. 클라우드 활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업, 요즘 이제 그런 뭐 예비 창업자나 스타트업 기업에서 빠르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것들을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환경들이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클라우드에 적합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 매년 이렇게 어떤 선정을 기업을 선정하는 겁니까? 신청만 무조건 해주시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그 수요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수요자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별도의 이제 선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분들께서 이제 평가를 하시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에 5개 기업에 지원을 해드렸고, 14년도에는 13개 기업, 현재까지 15년도에 15개 기업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기업의 경우는 지금까지 한 33개 기업을 지원을 해드렸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 파스 기반의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일반 개발자분들에게도 자유롭게 쓸수 있도록 현재 그 파스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정이 안 되더라도 예, 일반 그렇습니다. 개발자들이 여기 사이트 가서, 클라우드 지원센터 사이트 가서 지지고복구해볼 수 있다는 겁니까? 예, 클라우드 지원센터에 별도의 이제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가 있고요. URL이 어떻게 되죠? openpass.cloudsc.kr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 김원주 대표님 이제 이거 수혜 기업인데 몇 년도에 이거를 받으셨나요? 예, 작년 하반기에 받았습니다. 2014년도에. 예. 어떻습니까? 기업 입장에서 이게 심사 같은 게 엄청나게 까다롭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데는 그런 거 열받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아, 바빠 죽겠는데 맨날 왔다 갔다 하라고 막 하라면 어떠세요? 그러면. 맞아요. 사실 이런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그런 서류 작업, 그런 페이퍼웍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이번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 부분을 좀 최소화해 주려고 도움을 써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부담 없이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쵸. 왜냐면 이게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기업 초창기에 할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은 뭐 책임님, 이거 원래부터 그랬습니까? 책임님께서 이거 하시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실 겁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그런 일반 기업들이 요즘 그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또 IR 자료도 만들고 또 발표 평가도 하고 그 중간 과정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것들을 이제 보면서 아무래도 그런 단계를 최소화시키는 게좀 필요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서류만 받고 필요한 부분만 그 지원, 그 확인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개인 개발자는 파스 그냥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도 그렇죠. 뭐, 나름대로 커뮤니티라고 했는데, 어떤 이런 커뮤니티가 좀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커뮤니티는 이제 활성화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파스라는 게 사실 국내에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는 플랫폼 서비스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교육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이러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파스가 뭐 우리가 IaaS, 뭐 파스, 파스, 사스 이렇게 사스, 되지 않습니까? 근데 IaaS는 우리가 뭐 아무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아는 것 같고, 사스도 뭐 그냥 애플밖에 아는 그렇죠. 것 같고, 파스가 좀 어중간해요. 파스가 좀 도대체 그 기업 입장에서는, 개발사 입장에서 파스가 도대체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파스는 뭐다 아시다시피 플랫폼 애저 서비스의 개념이고요. 플랫폼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프레임워크나 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네네. 것뿐만이 아니라 네. 빅데이터 플랫폼이나 뭐 통계 플랫폼, 통계 툴 뭐 이런 네네. 것까지도 내가 개발자가 직접 네. 서버를 구축을 하지 않아도 서비스 형태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서버 환경을 구축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이 굉장히 절감이 된다.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대규모 기업이나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개발팀과 네. 또 운영팀이 분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규모 기업에서는 한두 명의 개발자가 서버 운영도 해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의 굉장히 업무롤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파스 같은 경우는 이런 운영에 대한 서버 운영에 대한 롤을 많이 이제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클라우드 지원 센터에서 예. 사실 이걸 아마처럼 IaaS로 할 수도 있었는데 예. 파스로 하신 이유가 그렇죠. 이런 저 실제적인 벤처 기업 예, 맞습니다. 입장에서의 예, 고려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래서 예, 그렇습니다. 아, 저희가 물론 그 IaaS도 네. 물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IaaS 네. 같은 것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지만 개발 단계에서는 빨리 의사 결정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소프트웨어를 빨리 업데이트하고 테스트를 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파스를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표님? 실제로 이제 이렇게 파스 해보시니까 예. 옛날에 IaaS도 해보신 적 있어요? 네. 네.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두 개를 해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떠오른 아이디어를 실제 테스트할 때 있어서는 가장 프로토타입 수준을 만들 때는 파스를 활용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파스에서 테스트를 해본 게 네.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 같을 때 아. 실제 그것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 때는 이제 IaaS의 아. 세팅을 직접 오케이. 서버 세팅을 하고 진행을 했죠. 아무래도 이제 그 실제로 서비스 하려면 예.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네. IaaS를 쓰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파스에서 한번 뭐 시뮬레이션 해보고 나서 예 맞아요. 좋은 방법이네요. 자, 궁금한 게 윤창님 예. 그 이 파스 이것은 그러면 이 플랫폼은 예. 누가 만든 겁니까?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이거는? 네. 예, 뭐 지원센터 자체적으로 예. 구축을 했는데 창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거? 예, 그렇진 않고 물론 이제 기본적인 엔진은 네. 오픈소스 기반의 파스 솔루션이 오픈소스구나. 있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기반 위에 네. 서비스 형태로 저희 그 개발 환경 목적에 맞도록 서비스 형태로 구축을 한 거고요. 네. 예, 2013년도에 저희가 구축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요거는 뭔가요? 아까 예, 파스? 요 화면은 예, 네. 파스에 실제적으로 이제 인터페이스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그 웹 기반의 웹 네. 콘솔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일반적인 커맨드 라인을 이용해서도 쓸 수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통합 아이디는 이클립스 같은 통합 아이디를 이용해서도 어떠한 뭐 서버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보시는 웹 기반의 웹 네. 콘솔이라고 보십니다. 웹에서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 언어를 선택을 하고 몇 가지 설정값만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네. 손쉽게 뭐 몇 분 안에 그 서버 환경이 바로 만들어지는 네네. 그런 화면이고요. 네. 여기서 서버 환경이 만들어진 화면에서 네. 그 서버를 뭐 리부팅한다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젠킨스 같은 그런 협업 툴을 설치한다거나 각종의 그런 서버를 미드웨어도 다 있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걸 미드웨어도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도 뭐 큐브리드나 아니면은 MySQL이나 PostgreSQL 같은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오픈소스 말씀하셨잖아요. 오픈소스 만들고 예. 지금 그 우리 클라우드 서비스 하면 또 오픈소스를 빼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현재 그 근데 국내에서 이제 오픈소스가 뭐 요즘 붐이 좀 슬슬 일고 있는데 사실 마땅히 오픈소스를 또 배울 때가 또 마땅치가 않아요 보면은. 네. 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오픈소스에 대한 예. 어떤 정보 공유나 아니면 교육 같은 거 그런 것들은 혹시 뭐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으십니까? 아, 저희 지원센터는 어떠한 교육을 목적으로는 지금 뭐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네. 뭐 그런 것도 진행을 할 수는 있고요. 네네. 사실적으로 이제 그거 외에 오픈소스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교육들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네. 예, 물론 공개소프트웨어 협회라는 그런 기관에서 오픈소스에 관련된 그런 각종 자료나 각종 강좌들을 실제적으로 네. 많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런 데를 이용하시면 많은 정보를 습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대표님, 네. 뭐 그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개발하실 때 네. 그래서 오픈소스 같은 거 많이 활용하시나요? 어떠세요? 그렇죠. 사실 오픈소스가 없었으면 네. 지금 이렇게 IT 쪽이 네. 활성화되기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니까 여기서 보면 그
이게 어떤 UI입니까? 이게 UI들이 나온 것 같은데. 네, 저 UI는 네. 실제적으로 이제 파스를 이용해서 개발을 완료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필드 티즈 테스트를 하거나 네. 또는 그런 그 시범 서비스를 할 때 필요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그 IaaS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예. 그래서 그 저 화면은 실제적으로 OS. 네. VM OS를 선택하는 화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면은 네. 저 화면을 통해가지고 그 VM의 상태 값이나 간단한 트래픽이나 네트워킹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이고, 그 다음에 네. 대시보드를 통해가지고 네. 전체 그 자기가 할당받은 그런 자원에 대한 가용률이나 또는 사용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 화면이라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스만 제공하시는 게 아니라 예. IaaS도 제공하시는데 예. IaaS도 이것도 사실 뭐 하려면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제대로 해주려면 그죠. 예. 그것들을 뭐 이거 뭐 클라우드 지원센터는 이게 무상으로 해주시는 건데 예. 이거를 엄청나게 여기다가 투자를 많이 하실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예. 어떤 식으로 IaaS를 어느 정도 레벨까지 뭔가 해주시는 건지. 네. IaaS는 사실 이제 지원센터가 어떤 그 자체적으로 구축한 그 플랫폼은 아니고요. 네. 어떤 그 연계된 그 K클라우드라는 그런 네네. 지원 그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지원을 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서버 한 200여 대를 네. 가지고 이제 자체적으로 프라이빗 그 IaaS를 구축을 해서 그 안에 자원의 풀을 가지고 네. 저희하고 같이 그 하나의 그 연계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라프텔처럼 예. 이걸로 이제 뭐야 파스로 한번 예. 테스트 배트 한 다음에 예. 정식 서비스하기 전에 여기 IaaS에서 그렇죠. 예. 한번 작은 규모지만 예. 한번 해볼 수가 있겠네요. 필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거를 무료로 해볼 수 있는 겁니까? 예, 무료로 했습니다. 해보셨어요? 실제 IaaS로 예. 해보셨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검증이 되면 그때 네. 본격적인 실제적인 이제 본인 돈 들여가지고 하는 IaaS로 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보통 그렇게 가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먼저 아이디어가 있으면 네. 클라우드 지원센터에 뭐 일단 신청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선택이 되니까 네. 선택이 된 다음에 파스를 기반으로 해서 그 본인 아이디어를 테스트를 한번 할 수 있는 앱이 서비스 만들어보고 네. 그걸 한번 어떤 그 제한된 어떤 세트 내에서 한번 여기 IaaS로 한번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자기 원래 돈 들여서 하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실제로 아까 뭐 매년 11개 15개 이렇게 선정하시지 않습니까? 예. 경쟁률이 얼마나 돼요? 이거 보통 경쟁률이요? 네.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15개 팀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네네.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신청한 85개 기업 정도가 예,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야, 경쟁률이 한 6대1 정도? 6대1, 7대1 정도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더 예, 많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이런 게 더 많이 이제 경쟁도 높아질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할 것 같은데. 예, 요즘 이제 많이 클라우드 쪽으로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네. 일반 소기업이나 이런 스타트업 기업에서도 이런 그 비용 절감이나 그러니까 뭐 이런 측면으로 네. 클라우드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네.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네. 예,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자, 김 대표님 이제 선정된 예. 기업 선배로서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 이제 뭔가 지원을 받고 싶은 네. 후배 기업인들한테 네. 뭐 팁이라면 하나 이거 신청할 때 네. 이런 점을 좀 이렇게 주의하셔라 한 하나만 알려주신다면 우선 아무래도 클라우드로 IaaS여서 되게 사용이 편하고 네. 예를 들어 로드 밸런싱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서 무료로 지원받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이거를 무료로 지원받은 걸 테스트베드 용도가 아니라 실제 운영 용도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그러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기 네네네. 때문에 이것은 테스트베드용으로 충분히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운영 서버는 또 별도로 네네. 준비를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냐면 신청할 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아 그렇죠. 되기 네. 위한 팁 하나. 글쎄요. 윤영기 책임님께 잘 보이면 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선발하는 그런 기준이 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일단은 그런 사업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해가지고 이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예, 그다음에 그런 아이디어의 그런 독창성이나 기술성이 어느 정도가 있느냐. 그리고 요즘 이제
그 포스트 글로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네. 어떤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도 오픈을 하지만 네. 해외향으로 이제 많이 거래가 그렇죠.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아. 거를 이제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야, 그러면 윤차장님께서는 예. 굉장히 많은 그 이게 신규 서비스들을 예. 접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 예. 이제 또 이제 창업자들이 또 막 할 거고 그죠? 예, 예. 그렇다면 어떤 흐름도 좀 느끼실 것 같은데 예, 예. 어떠세요? 그 요즘 어떤 분들은 아직 국내에 IT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 죽었다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고 예. 어떤 분들은 요새 세상이 연결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기회다라고 하는 분도 있거든요. 예. 근데 어떠세요? 직접 이제 필드에서 많은 이제 어떤 이제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제 창업자를 만나면서 예. 뭔가 아이디어도 보면서 우리나라 뭔가 이렇게 글로벌하게 진출하는 거 좀 이렇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아마 어떤 그 느낌 있을 건데 느낌 좀 예.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작년하고 올해도 많이 틀려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 뭐 SNS나 모바일 쪽으로 많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네네. 국내향으로 목표를 하고 이제 창업이나 사업화를 아. 목표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던 반면에 네. 올해는 오히려 IoT 부분이나 빅데이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애초에 시작을 하면서 글로벌 향으로 목표를 가지고 네. 창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틀렸다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요즘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하다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개발자분들이 좀 나는 뭐 어떤 클라우드 관련도 없고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할 것도 아닌데 뭐 굳이 뭐 클라우드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라는 네. 분들이 종종 네네. 계세요. 네네. 이제 왜냐하면 클라우드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클라우드라는 게 단독인 서비스가 아니라 IoT라던가 빅데이터라던가 그렇죠. 이제 모바일이라던가 네. 여러 가지 산업들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클라우드에 관심이 없더라도 IoT 서비스를 개발한다거나 또 모바일 서비스를 하려면 분명히 클라우드하고 접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모든 개발자분들은 모든 개발자분들은 IT 기획자분들은 클라우드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클라우드 공부를 이제 하셔야지만 나중에 이제 뒤처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좀 맞는 네. 그런 인재가 되실 거라고. 오픈 소스도 필수라고 보십니까? 오픈 소스는 예, 오픈 소스도 필수인 게 예, 네. 예, 맞습니다. 자, 김 대표님. 예. 요새 진짜 정부에서 스타트업 창업에 대한 지원이 많아서 참 많이 좋고요. 네. 실제로 이렇게 클라우드 같은 걸 지원을 받아서 하면 처음에 비용이 많이 부담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최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클라우드 같은 거 많이 지원 받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라프테를 네. 사랑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